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노윤석 태열랑입니다. K팝, K드라마, K컬처, K뷰티, K방역 등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주도하는 일명 K시리즈라고 할수 있는 유행어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반도를 봤는데요. 부산행, 킹덤에 이어 K 좀비의 흥행을 이끌고 있는 영화입니다. 단 하루 만에 좀비에 의해 마비되고 버려진 우리나라 땅에서 주인공들이 생존하는 스토리를 그린 내용입니다. 근래 해외 돌풍을 일으키는 또 다른 K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K 웹툰입니다. 웹툰이 만화 광국 미국과 일본에 상륙하여 월간 6,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K 좀비의 유행으로 좀비 영화와 좀비 웹툰 등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 웹툰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컨텐츠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웹툰 데드데이즈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시대. 경쟁의 시대의 끝에서 치유의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에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 고정관념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뜯고 뜯기는 생존의 경쟁 시대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정신을 치유하는 시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앞으로 지속될 위드 코로나, 위드 바이러스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상극의 유전 속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로 문명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 물질 문명을 달리는 2020년의 지금, 기존의 문명과 과학 기술조차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며 절실한 기도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치유의 시대 새로운 영성 문화를 열어가는 태울주 수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금 이 시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 증산도 도전 3편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현하의 천지 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에 새 기운을 돌리리라. 상제님께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한 선천 세상의 운이 다하고 후천의 가을 생명의 새 판이 열리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시 샤머니즘 연구가인 칼 바이트는 6000년 전 인류는 질병이 없고 자연과의 조화가 충만한 황금시대를 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 옛날은 인간이 행복과 평화 속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시대로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제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상극문명, 즉 선천 종교와 과학 이전의 인류의 황금 시절이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명을 만든 기존의 종교 문화와 과학 문명이 들어서기 이전의 시대라고 하면 보통 아무것도 없는 원시적인 시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대를 연구한 학자들은 놀랍게도 그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강과한 초과학적 영적인 힘의 가치를 지니며 질병과 고통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서강대 종교학과 기리성 명예교수는 근대와 이후로 지금은 이미 탈종교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 종교는 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며 이제는 제도 종교의 시대가 막 내렸고,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과 칼바이트의 영적 황금 시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종교를 벗어나 살 수는 있지만, 영성 없이는 못 산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 이유가 뭔가 온갖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게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은 종교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다. 기리성 교수의 말처럼 영성은 진실로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수행을 통해 자연의 신성을 열어가는 구도 문화입니다. 수행을 통해 신성을 열어간다.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명상, 요가, 주문, 정진, 참회, 기도 등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이란, 내 생명이 완전한 심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쉬는 중도의 경계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뜨거운데요.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미국의 일부 초중학교에서는 메디테이션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 또는 수행 문화에 대한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긴장, 갈등, 경쟁 등을 풀기 위해 수행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행 효과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이 된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증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몸이 망가질 때는 온갖 염증에 걸리고 그것이 많아지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무너지는 것인데요. 수행을 했더니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를 몸에서 생성케 하여 세포를 복제하는 텔로미어가 계속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 텔로미어의 활성화는 근래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패트리샤 캐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에서 수행을 하면 뇌가 전부 조화되고 진동을 한다. 좌뇌와 우뇌의 기운이 하나가 되어 불안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며 영성이 맑아지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은 군산 개벽문화 북콘서트에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해봐야 하는데 실제로 수행을 하면 이 대우주의 신비 조화 생명력이 전부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생명 회로 속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의 생명력 내 마음의 생명 회로를 열어주는 수행의 의미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증산도 도전에는 수행 공부하려면 채부터 잡으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불지 형체니 돌을 닦으려면 채부터 잡아야 하느니라. 기어죽 수물이요, 심어죽 수돈이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돌을 받을 수 있느니라. 돌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 하기에 달렸느니라.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수행. 즉, 도를 이루는 것은 자기 몸의 신성을 열어 하늘에서 온전히 받고 태어난 인간의 본심을 여는 것이 수행이며 그 본심을 깨어나게 하는 주문이 태울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울주는 주문수행으로 주문수행은 서양에서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빨주자, 그럴문자로 천지의 원주인 되시는 상제님의 기운, 조화 성령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원래 인류의 모든 언어문화의 근원입니다. 깨달음의 언어의 정수, 우주 언어입니다. 이러한 주문 중에 태울주라는 주문은 태흘천, 즉, 북극성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극한 에너지 우주의 선이 북두칠성에서 지구로 내려온다는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국제공동연구팀이 천체 물리학 데이터로 발견하여 유명해졌습니다. 태흘주를 읽으면 이러한 태흘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주 기운을 안테너로 수신받듯이 받게 되는데 태울주를 읽을수록 우주의 생명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고 몸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마음의 본심에 신성을 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울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는이라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라.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저주리니라. 태울주는 수기 받아 내리는 주문이니라.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이러한 상제님의 가르침대로 증산도 도생들은 태울주 주문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태울주 주문 수행의 영성 체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산도 천안 구성도장 최모 도생은 태울주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손이 몸의 아픈 부위로 저절로 가서 어루만져지는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태울주 도공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모임 후 집에 돌아와 태월주 수행을 하던 중 입에서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빠져나갔다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로 평생 우울증으로 인해 짜증내고 울며 아이들에게 화내곤 했던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증산도 제주 연동도장 김모 도생의 체험입니다. 철야 수행으로 태월주 수행 기운이 돌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또한 수행이 잘 되어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 막혀 있던 기열이 뚫리면서 탁기와 병마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도전 11편 180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태울주를 읽을수록 우주의 생명기운을 직접적으로 받고 몸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마음의 본심의 신성이 밝아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태울주 수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도를 접하여 치료,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태울주 치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직장암 선고를 받은 안양만환도장 유모 도생님께서는 암을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수술 없이 3년간 태울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수행을 마치고 항문으로 이물질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혈변을 쏟아내었는데 새벽 수행과 도공을 한지 3년 만에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배가 시원해졌고 변도 아주 깨끗하게 변했으며 암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체험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구축 병마준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준이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태울주 수행을 통해 체험하신 분들의 더 많은 생생한 증언과 사례는 증산도 홈페이지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치유의 시대, 영성문화를 여는 태울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메가 트렌드를 저술한 미래학자의 대가인 존 나이스비트 교수는 이 시대 최고의 메가 트렌드는 영성에 대한 탐구이다. 인류의 미래 산업은 영성 산업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이라 부르는 것은 내적인 평화, 명상, 웰빙, 기도, 관계 중시, 삶의 목적, 미션과 같은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태월주 영성 문화, 태월주 의통 문화는 다가올 우리 사회의 큰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태울주 의통 문화가 무엇인지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선도의 태울주 의통은 바로 치유 문화다. 태울주 의통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 내 몸의 건강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사회와 역사의 병을 바로 잡고. 자연의 병까지 뜯어 고친다. 그리하여 분열된 모든 것을 통일한다. 내 마음도 통일하고, 가정도 통일하고, 사회도 통일하고, 민족도 동서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려서 인류가 한 마음으로 사는, 한 형제로 사는 통일문화를 연다. 이것이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 세계일가 통일정권 문화다. 기존의 묵은 질서 속에서 써내려온 올드 스토리를 청산하고 종교와 과학 그 너머에 있는 영성 문화를 회복할 때 인류는 진정한 뉴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증산도 태울주 문화가 있습니다. 태울주 수행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큰 영적 도약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